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3.1운동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창립된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기념재단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미주 지역 언론인을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등재기념재단 추진위원장이자 농림수산부 전 장관 그리고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진 추진위원장은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아태교육위원연맹 대표 자격으로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업무협의차 참석한 자리에서 세계 역사기록유산에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미국의 마틴 루터킹, 프랑스 혁명사 등은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아시아에 속한 우리 한국의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가슴이 아파 5.18 민주화운동을 우여곡절 끝에 유네스코에 등재시켰고 4.19 혁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여 준비 작업 중에 있다고 전하며 이제 3.1운동까지 등재를 완성하면 당당하게 우리 역사도 세계 역사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3.1운동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3.1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3.1운동은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 선열들의 그 희생과 헌신의 역사였는데 금년 들어서 99주년입니다. 3.1운동 1세기가 100년이 내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3.1운동을 유엔 유네스코에 제출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로는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전국화, 세계화하자 그랬습니다. 비록 만신창이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작업을 해서 이것을 유엔 유네스코에 신청이라도 하고 100주년을 맞이하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취지입니다. 추진위는 서류 작업 등 준비 과정을 거쳐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이 되기 전 등재 신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3.1운동에 관한 자료들이 있다면 추진위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상 CGTV 뉴스투데이의 남영미였습니다.